걸 보면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나만 아는 밴드, 나만 아는 식당,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건 소름 끼쳐요. 괴상 표출한답시고 병적으로 독특한 거에만 집착하고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꼴불견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생로병사의 비리, 홍대병. 제작진은 홍대병 증상이 의심되는 김혜성 씨를 찾아왔다. 아, 혜성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햄버거 땡겨서요. 저만 아는 핫플레이스가 있거든요. 아,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찍으면 안 되는데. 혜성 씨는 후미진 골목을 지나 한 버거 가게로 향했다. 여기 포장 하나요, 포장? 저희도 하나 더요. 저희 하나 더 주세요. 끝났고요. 자신만의 핫플레이스가 다 망가졌다며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이제 저거 못 먹는 거예요. 남들 다 먹는 거, 대중적인 거. 심이 없어요. 테이스티 로드다, 식신 로드다, 생생정보통이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망했죠 뭐. 자본주의의 현혹. 혜성 씨에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의료진은 혜성 씨의 상태를 알기 위해 취향 테스트를 실시했다. 홍대병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뭐 괴상 표출을 한답시고 괴이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인들로부터 극신 취급을 받게 돼 있죠. 일단 처방으로 공복에 아이돌 음악 3회 청음과 코미디 빅리그와 삼시세끼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홍대 감성에 취한 환자는 뇌 안에 홍대 감성이 가득 차 이성이 마비돼 버린다. 이때부터는 자유로운 예술가를 동경하게 되고 환자의 눈에는 마이너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 혜성 씨 현재 홍대병이 의심됩니다. 홍대병이요? 아, 요새 누가 홍대를 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대중적인 음악을 들을 때는 혜성 씨가 거부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이렇게 일반적이고 좋은 노래를 들을 때 혜성 씨는 이 노래 누가 불렀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이씨, 인기 가수 나비 노래잖아요. 인기 가수요? 인디 가수 아니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혜성 씨의 평소 생활을 알기 위해 제작진은 혜성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다. 이거 때깔 죽이네. 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잘 봤네. 어때요? 괜찮아요? 야, 이거 여기밖에 없는 거야. 빨리 처리가. 확실하죠? 완전 자주죠. 단골이요, 단골. VVIP. 그런데 이런 옷들 껴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혜성 씨가 언제든지 만족해서 나가니까 힘들어도 보람찹니다. 혜성 씨는 홍대병으로 인해 인근 상인들에게 호구 취급을 받고 있었다. 와, 지금 유행을 좀 아시네. 사진 한번 보시죠. 유행이요? 유행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 저 이래봬도 패션 에디터예요. 그 올겨울 트렌드에 딱 맞아가지고 그 취재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스타일이 맨셋에 나왔다고? 이렇게 믹스 매치를 했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아니, 난 쯤! 쯤에서 찾아볼 거야, 이 사람아. 갑작스런 돌발 상황. 혜성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흔한 스타일임을 알고 쇼크로 쓰러지고 만다. 점핑! 점핑! Everybody 점핑! 마이너한 음악 취향을 바꾸기 위한 대중음악 세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네, 이번 치료는 유니클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나도 다른 사람과 같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죠. 출발. 마이너한 패션 취향을 바꾸기 획일화된 의상을 입고 걷는 재활치료가 진행됐다. 자, 이 옷을 입고도 걸을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제 핏이 아니라서 이상이었어요. 아니에요. 환자분께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 하나. 그렇죠. 자, 아유. 진짜 못하겠어요. 홍대병인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중화 작업. 하지만 환자들은 좀처럼 쉽게 병을 이겨내지 못했다. 병실에는 혜성과 같은 홍대병을 앓는 환자가 있었다.
저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하죠. 어떤 밴드 좋아하세요? 아,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가수거든요. 홍대병 말기 상태의 도현 씨. 매일 홀로 병실에서 자기만이 아는 음악에만 심취한 채 치료를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밴드 혁오와 우리 정현도 씨. 먼진 헛간! 무도? 혁오가 왜 저기... 우리 혁오가 저기 왜 나와? TV조차 보지 않는 홍대병 말기의 도현 씨. 뭐야? 윙윙 알아요? 그거 나만 아는 노랜데? 뭐야? 당신들 다 알아? 당신들 혁오 아냐고? 아이씨, 혁오 나만 아는 가수인데?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혁오가 국민 가수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도영. 결국 도영은 쇼크로 쓰러지게 된다. 도영 씨! 도영 씨 괜찮아요? 갑작스런 쇼크로 도영은 그날 세상을 떠난다. 결국 이 개성을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이 홍대병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 환자에게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삽입술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아이덴티티 삽입술, 개성을 찾겠다며 뻘짓을 하는 것을 막아 더 이상 외부에서 개성을 찾지 않고 스스로가 개성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술이다. 혜성 씨의 수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수술 후 제작진은 혜성 씨를 다시 찾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무 옷이나 잘 입고 특이한 것만 고집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꼭 그렇게 해야만 개성이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짠! 제 자신이 이제 브랜드예요. 저랑 같은 로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에요. 예! 홍대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병입니다.